제가 이제 아침 방송 10시에 끝나면 바로 뉴스 체크를 다시 하는데요. 오늘 방송 끝나고 여기 출발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뉴스 체크를 하다가 정말 황당한 뉴스를 봤어요. 이재명이가 단식한대요. 예, 이재명이가 오늘부터 단식 투쟁한대요. 그런데 그 단식 투쟁하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독재 정권이라서 이 윤석열 정부가 물러날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이재명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민주화운동 하다가 한 2년 감옥살이 한 거는 아시잖아요. 그 감옥살이 할 때 제가 단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 때인데 굉장히 오목했던 때라서 이제 마지막 투쟁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해서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단식은 진짜 할 거 못 돼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 나서는 어떻게든 단식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수단 방법이 있으면, 다른 투쟁 방법이 있으면 절대 단식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몰리다 어쩔 수 없이 몇 번을 더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그 정치도 그렇고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이게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식은 스스로를 죽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운동의 목표와 수단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투쟁 방식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자해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그것밖에 없다 그럴 때 말고는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단식이라는 게 시작할 때는 쉬워요. 나 오늘부터 단식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시작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 근데 끝내는 게 어려워. 이게 단식을 할 때는 뭔가 요구를 내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혼자서 시작하는 단식은 건강 단식이지. 예, 정치의 투쟁의 수단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연장선에서 단식을 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와 요구 조건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요구 조건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니 뭐 사람 하나 굶는다고 들어줄 거면은 그게 뭐 정치냐고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다 보면 일주일 지나서 무지무지 힘들고 열흘째 굉장히 힘들고 뭐 대개 열흘 정도 가면 진짜 단식을 하면 다 쓰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는데 근데 단식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그 괴로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끝내고 싶어도 요구한 거가 관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끝내냐고요. 쪽팔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내가 요구하는 거를 저쪽에서 들어줄 리는 없어.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는 한 열흘쯤 하다가 내가 쓰러져서 병원 가는 걸로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단식 투쟁했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혼수 상태가 돼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보다는 적당히 쓰러진 걸로 헐리우드 액션 해갖고서 병원 가면서 자연스럽게 단식 끝내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 짓을 해요. 완전 쇼지. 그렇기 때문에 단식 투쟁을 하려면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고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져야 돼요. 오죽하면 단식까지 하겠냐. 근데 저 사람 요구하는 게 별것도 아니잖아. 왜 저걸 못 들어줘? 이래야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야 웬만하면 그거 들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식은 지갑 바꿀 모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단식을 투쟁하는 고통을 국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권력에다가 압력을 가하게끔 만들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재명이가 단식한다 그러는데 이 자가 내세운 그 명분이 우선 국민적으로 이게 공감이 가는 명분입니까? 택도 없잖아. 택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요구는 구체적인 요구는 하나도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들은 예컨대 이걸 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아니거든.
민주주의를 뭐 파괴하니, 뭐 민생을 파탄시키니, 이러면서 단식하겠다니. 우리 자유우파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그야말로 생뚱맞은 황당한 주장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단식을 하니까, 어떻게,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이재명이가, 집단에는 무슨 전과 사범에 무슨 대단한 민주화 투사건처럼 폼잡지만, 그 사범이라는 게 전부 잡범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는 진짜 민주화 투쟁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자다. 그리고 단식이 뭔지도 모르고 단식 투쟁이라고 한 걸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어설프게 단식을 생뚱맞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저하고 70년대 제법 민주화 운동도 같이 하고 감옥살이도 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알 텐데 왜 당대표가 저렇게 무모하게 생뚱맞게 단식하는 걸 내버려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다 포기했어. 이재명이를 포기했어. 마지막으로 이재명이가 뭐 지가 굶든 말든 해갖고서 쓰러지면 그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선거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 저거 쓸 데가 그거밖에 더 있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극히 자해적인 절대 해서는 안 될 이런 행동을 제1야당 대표가 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단식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그것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지것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100가지도 넘어. 사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 무슨 법안을 제출해 통과를 시켜줘. 뭘 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 더불어민주당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수단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뭔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단식투쟁과는 완전히 계산법을 달리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가 이 짓을 하는 거다. 그럼 이 무슨 목적일까? 무슨 목적일까? 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이 자가 이 헐리우드 액션을 시작했다. 첫째는 당 내부로부터 압력이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바깥에서 이를테면은 자유우파가 이재명이한테 막 비판을 하고 압박을 가하는 거는 지도 뭐 진영이 다르니까 저것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견딜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안에 자꾸 이재명이더러 너 빨리 사표 내야 돼 그만둬야 돼 너 있으니까 우린 총선 질 것 같아 이런 소리는 이재명이가 공개적으로 떠들지도 못하고 버티기도 힘든 거예요. 마치 우리 저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한테 당한 게 아니라 등 뒤에서 칼질은 이 배신자들한테 당한 것과 같은 그 유사한 상황을 지금 이재명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 입을 다물게 해야 되는데 이 자들 더 이상 당사 대표 사퇴하라든지 이런 소리를 당 안에서는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 지가 세게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식에 들어갔는데 단식 투쟁하는 당대표한테 대표 사퇴하라고 이렇게 비명계 반명계가 하기가 어렵거든. 그냥 당내에 이재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이 이번 단식의 1차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지금 후쿠시마 괴담 퍼뜨리면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또 홍범도 흉상 가지고 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정율성 가지고는 게임도 안 되잖아요. 지금 지구들이 워낙 명분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자기들이 싸우는 쪽쪽 지금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했는데 지면 지지자들이 흩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흩어진 상태를 방치하고 내년 총선을 가면은 해보나 마나지 어떻게든 이 흩어져가는 이 좌파를 다시 결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쿠시마 괴담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정율성 사건 사태 또는 뭐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이거 갖고 혹여 이게 좌파들을 다시 결집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가 단식이라도 해서 지 몸을 스스로 불태워서라도 다시 결집시켜야 되겠다. 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자가 헐리우드 액션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렇게 질렀으니까 아마 열흘은 할 거예요. 일단 이게
한 5, 6일 하다가 그만두면 이거 완전 쇼라고 다들 욕하기 때문에. 더구나 뭐 예전에 황교안 대표 6일째 병원 실려갔는데 그때 같은 엉덩 설안도 아니고 뭐 길바닥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황교안은 진짜 위험했어요. 그 이전은 한 열흘은 하고 넘어져야 진짜 단식하다 힘들게 싸우다가 넘어졌나 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열흘은 이자가 단식을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종국 주사파들이 온갖 뭐 이 조연들이 나타나서 쇼를 할 거예요. 뭐 어떤 자는 동교 단식한다 그러고 나설 수도 있고 또 뭐 개딸들이 와갖고서 뭐 엉엉 울기도 할 거고 뭐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당대표가 단식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전국 시당이 걸기대회도 할 거고 온갖 짓을 다 할 건데 그런데 저는 이거 겁낼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겁낼 거 하나도 없다.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분석해드린 이재명 단식 헐리우드 쇼, 헐리우드 액션의 목표가 두 가지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뭔가 막연하지만 석연치 않다 이거. 이 시점에 웬 단식이야. 다들 생뚱맞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이 헐리우드 액션 단식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이거하고 이거다. 당내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잠재우는 것. 그 다음에 거듭된 싸움 실패 때문에 흩어져가는 이 좌파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것. 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단식에 들어간 거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정략적 계산으로 하는 단식 아닙니까? 이런 단식이 어떻게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는 대응할 필요도 없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한다니까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신경 쓰냐? 이재명이가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헐리우드 액션 수준의 단식을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열심히 알리면 돼. 열심히 알리면 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일 어려워지는 거는 비명계 반명계 쪽이에요. 비명계 반명계는 이제 딴소리 못하게 생겨버렸어. 단식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 비명계 반명계는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단식 하려고 그러냐. 이거야말로 자해적인 단식이고 166석이나 갖고 있는 거대 제1야당이 제1당이 지금 수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더구나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단식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고 이재명이가 단식하는 거를 못하게 말려야 돼. 이미 이걸 일방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친명계 비명계 반명계도 일단은 그 단식 프레임 속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입장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에요. 이게 저 이재명이가 지금 9월 4일날 검찰에 출석하게 돼 있는데 한참 단식 중인데 못 가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한참 단식 중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법대로 하자면 단식이고 뭐고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고 4일날 부르는 게 맞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 중에는 야 그래도 저 이재명이가 단식까지 한다 그러는데 그 뭐 검찰이 그 단식 중에 있는 사람 꼭 불러 가야 되겠냐 한 며칠 있다가 데리고 가면 되지 이런 정서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검찰의 수뇌부가 정치적 판단을 해야 돼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요. 괜히 뭐 저 지금 울고 싶어서 저러고 있는 거거든. 거기에 빰 때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예. 그 왜 애가 왜 저 별것도 아닌 걸로 막 트집 잡고 막 뗐을 때 뭐라 그러면 울잖아.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잖아.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면 지가 그러다 말지. 그래서 요 검찰 수뇌부는 요 국면에서는 좀 이 전략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별것도 아닌 이재명의 단식 때문에 제가 꽤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고 진짜 노리는 게 뭐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좀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방송국 출발 직전에 제가 확인한 뉴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방송을 못해서 제가 내일 아침에 정론 1층으로 이거 정리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드렸어요. 네.
우리 고성범 본부장님 참 서울을 가면 너무 다정하게 해줘서 물결께 고맙습니다. 이재명이를 그대로 끌고 저 만신창이 된 놈을 그냥 총선을 치르는 게 어떠냐. 막가 일가 뭐 김부겸이나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로 올라서면은 지금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선거 끝난 뒤에는 뭐 한 47년 때리더라도 총선 그렇게 가지고 가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우리 박사님 총선 생각은 없는지. 예. 뭐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명이가 계속 그 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있으면서 뭐 한 3월쯤에 단식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조금 선거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예. 그때 참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웠을 거야. 다행히 이자가 쫓기다 보니까 먼저 썼어 그 카드를. 예. 이제 질문의 초점은 뭐냐면 근데 이 이재명이보다 더 상대하기 쉬운 사람은 없으니까 요저 총선 때까지 이재명이가 계속 뻘짓하게 만들면서 데리고 가는 게 어떠냐. 예, 전략적으로. 예, 우리가 뭐 구속 시점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매우 그 일리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1년 넘게 이재명이랑 주로 싸워왔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이재명이가 그 밑천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쉽거든. 예,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누가 되건 이게 이재명이 대신에 누가 나타나면 이게 일종의 컨벤션 이펙트라는 게 생겨요. 저쪽도 이재명이가 그만둔 바로 다음날 누가 새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가 이제 품 잡고 사퇴를 할 거야. 뭐 이러고 저러고 저래서 뭐 당을 위해서 내 한번 던지겠다 이러고 사퇴를 하면 그 다음엔 이것들이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그러고서 막 열흘 일주일 동안 막 그거를 하는데 그럼 그게 전부 뉴스야. 전부 뉴스고 누가 거론된다더라 그러면 또 그게 뉴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궁금증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누군가 하나를 딱 내세우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아주 진짜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관심이 확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만두고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체제가 들어서는 그 과정이 일종의 전당대회를 치른 이후의 상황과 같은 컨벤션 이펙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것 없이 그냥 이재명이를 쭉 가주면 상대하기가 제일 쉬운 거죠. 저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감옥 보내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올 10월에 보내서 40년 살기 하나, 내년 1월에 보내서 40년 살기 하나, 내년 5월에 보내갖고 40년 살기 하나, 그게 그거거든. 예, 그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총선은 제가 총선 나가면은 이제 고정구 TV를 못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안 되죠. 예. 그래서 저 총선 안 나갑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 다른 분들. 예. 총선 불침을 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죠? 네, 뭐 저 여러 번 했어요. 주변에서 많이들 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 고 박사님이 저는 절대 안 나갑니다. 예. 그 몇 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갖고 말씀드린 네. 겁니다. 예. 환영합니다. 아니, 그리고, 예. 아니, 환영하시니까 고맙네요. 예. 아니, 그리고 저 국민의힘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 공천 줄 생각 처음부터 없어요. 있죠. 있긴 있는데 아마 주변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한 80, 90%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또 다른 의견이요? 국민의힘에서요. 예. 왜 보수가 단합이 확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삐뚤어가는 사람들 바로 잡지를 못하고 예. 그냥 어영부영 끌고 있는지 네. 너무 답답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거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당대표를 대권주자가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권력 중에서도 지금 현재 권력보다 미래 권력을 더 선호해. 더 좋아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 바쳐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3년 반 후에는 정치권에서 사라질 사람이야. 자기는 그 이후에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현재 권력과 그 다음에 2027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권력이 같이 나란히 있다 그러면, 그럼 다 미래 권력 쪽에 줄을 서게 돼 있는 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 대표 하는 사람 김기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생각에 대권 주자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충성 바칠 이유도 없고 줄 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 대표는 있는데 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당이 구심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이제 그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방법은 김기현을 그만두게 하고 차기 대권주자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돼. 그런데 그거는 김기현이 절대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선출된 대표니까 자기가 안 물러나겠다 그러면은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 예전에 이준석이 끌어내리는 것도, 이 파라코를 끌어내리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거든. 왜? 이자가 선출된 권력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김기현이는 그런 면에서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임기 마칠 때까지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기현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도 차기 대권주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더욱이나 이 대표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아서 물러나 주길 기대하는 거는 불가능. 그러면 이 사람이 버티는 한 차기 대권주자가 당대표가 돼서 당을 하나로 구심력 있게 만드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요. 이제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두 번째 방법이 차기 대권 주자가, 당대표는 뭐 김기현이가 하고, 그러나 사실상 차기 대권은 나 아니냐라고 하면서 개파 정치를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당대표 쪽으로는 안 가지만 이 차기 대권 주자가 내가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중심으로는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당의 중심과 구심력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정권이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빨라요. 그리고 그거는 김기현이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거는 매우 불편해할 거예요. 그래서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럿 있는데 차기에는 내 중심으로 가자. 그 본격적으로 자기 세력을 조직하는 대권주자는 현재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도 중심이 못 되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차기 대권주자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중심 없는 정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이라는 자가 차기 대권 후보 중에 제일 유력한 후보거든. 그러니까 저게 아무리 저 뻔뻔하고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도 여전히 이재명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는 가는 거야. 이재명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는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민의힘이 현재 김기현 체제가 굉장히 취약한 체제다. 당의 진짜 중심이 없는 체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냐? 그건 아니고 우리는 집권 세력이잖아요. 집권 세력에 변함없는 이 권력 중심이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범여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여권은 대통령이라는 확실한 권력 중심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대통령이 정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매달 당비를 몇백만 원씩 내고 있을 거야. 불구하고 정당에 개입하면은 공무원 위반인 거야. 정당에 뭔가 무슨 구체적인 발언을 해도 이게 선거법 위반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법이 아주 잘못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대통령이 권력 중심이야. 근데 이 대통령은 정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대통령의 뜻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뜻이 이럴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좋은데 두 명, 세 명 되잖아. 그래갖고 가끔씩 혼선도 생겨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아, 당에서는 이 사람이 내 뜻을 반영하는 사람이야 라고 또 대놓고 얘기도 못해. 그렇죠. 그리고 당에 있는 누구도
내가 대통령을 대변해 라고 또 나서지도 못해. 그렇지만 이제 평론가인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 경우에 가장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읽고 그걸 행동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중에서 사무총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총장이라는 당직이 바로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당직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사무총장이 누구냐? 이철규라는 국회의원입니다. 재선 국회의원. 예, 강원도 동해 삼척 지역구. 이 이철규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 이거를 가장 잘 읽어내고 또 열심히 읽어내고 그걸 대통령 말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당 사무총장으로서 읽어내서 당에서 해야 될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당에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시켜서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의 뜻을 읽기에는 제일 확실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뉴스 보실 때 똑같은 말도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철규가 하는 말이면 그 말은 거의 대부분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말일 거야 라고 여러분들도 짐작하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냥 뭐 반대파를 대놓고 떠드는 사람도 그것도 옳은 거라고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당 정체성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그 실용주의와 자유파의 정체성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당의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구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실용주의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았을 거야. 그럼 당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잖아.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소홀히 했어요. 그 바람에 그때부터 당 정체성이 좀 애매모호해졌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당 정체성을 다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워낙 좌파들이 막 드세게 공격을 해서 어렵게 선거를 치르면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 결과 유일하게 52% 과반을 넘는 득표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이 좌파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예방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당의 정체성에 또 혼선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 뺏겼잖아요. 그 과정에서 온갖 배신자들이 난무하면서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이게 뭐 자유파 정당 아니다. 중도로 가야 돼. 심지어는 보수라는 말도 쪽팔려서 못 쓰겠어. 이러면서 일대 혼란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혼란의 정점은 김종인이에요. 김종인이가 당헌당규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서 떠도는 이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정말 대리사위 들이듯이 해서 윤석열 후보를 후보로 영입해서 정권 탈취에는 성공했는데 정권 탈환에는 성공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당의 정체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해치고 해쳤던 자들이 다시 다 당에 돌아오고 이것들이 막 당권을 잡고 막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 정당 정체성의 극심한 혼란이 곧 정당 정체성의 정리를 위한 전 단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할 때부터 이렇게 됐던 건 아닌데 한 1년간 해보니까 야 이건 아니지 싶었나 봐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유파의 정치적 이념성, 지향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이에요. 우리 자유파는 대한민국 헌법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핵심 가치로 하는 세력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자들하고는 대화 안 된다. 대화할 수 없다. 그건 왼쪽 날개도 아니다. 그거는 거꾸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척결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방향을 같이 하면서 조금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왼쪽 날개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가 무슨 왼쪽 날개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 일련의 그 이 정체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끝에 홍범도 흉상 이전이라든지 또는 정열성 사건 사태 같은 거를 우리 쪽에서 먼저 터뜨렸잖아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먼저 정열성 문제를 터뜨렸고 그다음에 이종수 국방부 장관이 먼저 홍범도 흉상 이전해야 되겠다고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부터 어떻게든 역사를 전도시켜서 전치시켜야 되겠다. 자기들의 종북주사파 역사를 대한민국의 정사로 세워야 되겠다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역사를 다 바꿔치게 해왔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반 지나면서 그거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집권당도 그 뒤를 따라가야만 되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그동안 혼란스럽고 흐미해졌던 자유우파 세력의 정책 대표체 국민의힘의 정체성 정립이라고 하는 과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다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쪽팔리는 상황이야.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공천해서 당선시킨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정체성 정립을 해야 돼 라고 지금 거꾸로 주장하고 있는 판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쪽팔리는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의힘의 그 이념적 정체성이 다시 정립만 될 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죠. 예, 그래서 저희 고정TV의 우리 시청자들도 특히 저한테 뭐 여러 가지를 주문하시지만 특히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우파의 정체성,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이념과 관련된 이런 좀 특강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해달라 이런 주문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 공천 줄 때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좀 확인하고 공천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야죠. 예, 그래야 좀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제 2024년도 이제 총선 시기에 다가왔는데요. 그때 이제 이준석계 뭐 유승민이나 뭐 이제 천하람이나 이런 이제 진짜 민주당보다 더 분탕러들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발언대로 쏟아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총선에 분명히 이제 출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또 이제 내용에 또 휩싸이지 않을까 또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 사람들이 공천 또 받는다 해도 이준석 같은 경우에 노원구 같은 데 가서 이제 살아남으면 자기가 스스로 된 거지만 유승민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 동구에서 버려져 가지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어디 출마구를 지역구로 해서 나올지. 아니 저는 뭐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어디서 공천 받을 때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저는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우리 회원님 말씀대로 공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정당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예요. 가장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정당의 목표가 정권 잡는 거잖아요. 정권 잡으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많이 나와야 정권을 잡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제일 중요한 행사야. 그런데 정당으로서 제일 중요한 행사는 정당으로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정당이라는 게 정치 이념을 함께하는 자발적 결사체거든. 그러니까 정치 이념을 함께하지 않으면 같은 정당 하면 안 돼요. 정치 이념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정치 이념이 확실하냐를 가지고 대통령도 공천하고 국회의원도 공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유승민이나 이준석이는 제가 보기에는 저 자유우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 종북주사파도 아니야. 그냥 쓰레기 같은 저 이 배신자 떨거지들에 불과한 거야. 이념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왜 공천을 합니까? 공천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공천 실패예요. 뭐 하도 그래서 아니까 공천은 줘서 지가 살아오면 국회의원 하나 더 되는 거 그런 건 국회의원 돼서 들어오면 더 해악이 커. 지금은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나마 무슨 뭔 소리를 질러도 언론에서 관심도 안 갖지만 저게 그냥 뭐 버린 자식 치고 뭐 네가 공천 줄 테니까 살아서 돌아오면 다행이다 의석 하나가 아쉽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공천을 줬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와 골치 아픈 거예요. 4년 동안.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소탐대실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를테면 노원 같으면 이준석이가 좋냐 안철수가 좋냐 누가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경쟁력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줄 게 아니라 안철수를 다시 노원에다가 출마시키는 것이 정당으로서의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안철수가 뭐 분당에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이잖아. 안철수 아니라도 웬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지역이고, 노원은 안철수 아니면 게임도 안 된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뭐라고 거기다가 이준석이한테 줍니까? 그거는 우리 선거구 하나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유승민이는 대구에서 공천을 줘도 안 된다는 거야, 동구을에는. 유승민이가 동구을 지역인데, 동을 지역들 주민들 제가 자주 만나요. 내가 이번 주말에도 내려가서 동을에 가서 만날 건데요. 동을 주민들이 그래요. 유승민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여. 창피해서.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승민이 저거는 당에서 공천을 줘도 우리가 떨어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유승민이, 이준석이 그 표도 없어요. 그 무슨 표가 있어요, 그것들이? 김문성이 이게 무슨 표가 있냐고. 그래서 이것들한테 공천을 주는 순간 국민의힘 공천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공천 자체를 주지 않아야 돼요. 나 무소속으로 나오라 그래요. 하나 겁날 거 없어요.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실은 이제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속았던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재작년 때 문재인 때 이제 하도 문재인 개판을 치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수 우파로 자유 우파로 넘어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승만 박정일 대통령 그분들 두 분의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요. 정치 학 관련 학과를 꼭 나와야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비판 수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연하야나 다 똑같다,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나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양비론으로 가면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저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염치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주 그 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애국심과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사람은 사람이다. 저 더불어민주당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염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해 놓고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 입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뭐 국회의원이 정치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을 예로 들게요. 국회의원 중에, 전직,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직업 중에 제일 많은 직업군은 뭐냐면 법조인이에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학 전공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고려대학교 정치학과에 가서 첫 번째 시간, 대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간에 정치학 개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필수 과목으로 하는데, 정치학 개론에 나온 정치학 개론을 강의하는 선생님의 첫 마디는 뭐냐면, 너네는 정치학을 배우러 왔지 정치를 배우러 온 게 아니다. 정치와 정치학은 완전히 다른 거다. 정치는 직접 현실 권력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거고, 정치학은 그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르다. 예. 그거를 한 학기 내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막연하게 정치할 생각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학과를 가는 거야. 대학에 정치학과를 가면 정치를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얘네가 제일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정치하겠다 그러면서 정치학과 오는 거야. 아는 거지. 근데 그거를 확연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학과를 전공한 것과 정치를 하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 중에 전직 직업이 제일 많은 건 법률가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 국회의원이라는 게 입법부잖아. 법을 만드는 곳이니까
법을 다룬 법률가들이 입법부에 가서 활동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법률 작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서 지금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이 어떤 법인가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입법하는 거거든. 물론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가들의 조언을 받아요. 조력을 받는다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는 상임위 중심인데 국회 의원은 모두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진은 박사급이 2,000명이 국회에 소속돼 있어요. 이 중에는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들이 있고 변호사들이 쫙 있어요. 무슨 법 그러면은 예전에 30년 전에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1차 개정 때 어떻게 고쳐졌고 3차 개정 때 어디가 고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쫙 가르쳐주고 보좌해주는 입법 보좌관들이 쫙 있어요. 국회의원 한 명한테 9명의 보좌진이 있는 것과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있어요. 입법처가 하나 있고 예산처가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자꾸를 잘 쓴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이야. 그럼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제일 중요하냐? 국회의원이 되려면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거야. 그게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국민의 뜻을 입법 과정이나 어떤 행정부 견제 과정에 구현하면 돼. 국회의원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말,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경청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말 속에서 합리적 핵심을 골라내서 어떤 것은 입법 사안으로, 어떤 것은 행정부 감사 사안으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직업군에 있든지 그렇게 그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이슈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걸 끈질기게 그걸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리더십은 어느 직종에서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거야, 아마. 어떤 직종이든 그런 역량을, 그런 이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적으로는 바로 그런 품성을 잘 키워나가면 돼. 그게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어떤 일이든 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합리적 핵심을 추출해내고 이거를 어젠다로 만들어내고 하는 그 리더십을 끊임없이 함양시키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것만 열심히 저 계룡산에서 돗 닦고 있으면 되냐? 그런 거 아니잖아.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정치인 과정을 밟으면서 그걸 하면 좋죠. 그 정치인 과정을 밟는 게 뭐냐면 대학교 때 대학생위원회. 정당은 끊임없이 그런 젊은 청년들을 리크루트하는 곳이니까 대학생위원회. 그다음에 청년위원회, 그리고 어쩌면 기초의회 의원, 군의원, 시의원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말하자면 큰 정치인으로 커나가기 위한 훈련 코스예요. 당에서도 자질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역할도 주어보고 이렇게 실전에 투입도 시켜보면서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대통령까지 도전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정당의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아는 사람 중에 마크롱. 이 사람 대학생위원회부터 정당 활동했던 사람이야. 오바마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왜 그러냐? 왜 취약했냐면 우리는 정당을 국회의원을 만들면 되는 조직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 준비된, 각계각층에서 잘 준비된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이 될 만한 사람을 핀셋으로 뽑아다가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시켰지 바닥에서부터 쭉 키워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2000년대까지는 우리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은 그게 굉장히 취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식에 먼저 착안해서 정당이 진짜 저 바닥에 풀뿌리 민주주의 과정에서부터 리크루트를 해야 돼.
사람을 키워야 돼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거가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신한국당이 처음이에요. YS 때 신한국당. 좌파들은 꿈도 못 꿀 때인데 그 리크루트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키워야 돼. 교육시키고 키워야 돼. 라고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걸 하기 위한 정당 기구로 만든 게 여의도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연구소는 처음에 정당의 싱크탱크 역할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당 교육, 세 번째는 청년 리크루트예요. 이 세 가지 목표로 출범을 했어.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거뒀죠. 지금 여의도연구원 출신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김태호 의원 같은 사람. 여의도연구원 출신이에요. 예, 최연소 경남도지사, 최연소 총리 지명. 이 사람이 여의도연구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여의도연구원이 출범을 했다가 김무성이가 당대표 할 때 이게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이 무슨 여의도연구원을 지 개인 비서들 월급 주는 곳 정도로 전락시켜놔가지고 지금 그 기능이 완전히 훼손돼 버렸어. 이거 빨리 이거 재건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한국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원래 본연의 여의도연구원으로 다시 복구시켜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정말 우리 그 역사상 최고로 중요한 그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제가 보니까 그 자유마을 그 전광훈 목사님도 그전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요새는 거의 토론하는 형식으로 일주일에 세네 번 나와요.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그분들이 그 총선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또 있으면 얼마나 있을지 그걸 좀 제가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을 지낸 그 또 정치인 출신이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저는 내년 총선에 이 사람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들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를테면 변수가 된다면 이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는 거라면 뭐 특별한 변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크게 봐서 같은 집안인데 이게 변수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 뭔가 박근혜 신당이 뜬다든지 우선 이명박 신당이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파가 분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진짜 변수잖아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이 그 갖고 있는 품격이나 경륜을 생각하면 많이 저 좌파들 좋은 일 시켜주는 이 자유파 분열과 같은 그런 움직임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수가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이명박 세력, 박근혜 세력 그게 세력이 크다 적다,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자체가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그 두 사람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과 어떻게 함께 할 거냐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의 또는 선거 전략 차원의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껏 국민의힘이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내팽개쳐 놨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선거에 임박해서 도와주세요 해서 간다고 해서 이게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좀 깊이 성찰해야 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와 그 자유마을 세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민의힘보다 어떤 면에서는 동원력이 훨씬 더 강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마을 세력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미 여러 차례 함부로 대했어. 뭐 정광훈을 손절하겠다는 둥 그런 택도 없는 소리들을 이게 대놓고 했기 때문에 아니 정광훈 목사도 사람인데 그 소리 듣고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 2020년, 3년 전 2020년에 결국은 그때도 보면 황교안의 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과 정광훈 세력 뭐 이게 다 따로 갔잖아요. 뭐 그 당시에 뭐 조원진의 우리공화당도 따로 가고 뭐 다 따로 갔지만 뭐 역시 의미 있는 세력은 정광훈 세력인데 따로 갔잖아요. 저는 그것이 그 정말 불의의 대역전패를 당하는데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파 분열은 안 된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지도부보다는 정광훈 목사가 훨씬 더 절박하게 자유파 분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작 걱정해야 될 이 국민의힘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한테 이 문제를 환기시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게 자유파 분열로 좌파들한테 또다시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3년 전과 같은 상황은 막아내야 된다. 이런 그 넓은 의미에 우리 자유파 지도자들의 공감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박사님에게 이 질문의 요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3대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젊은 세대들이 교육 정책이 잘못되고 전교조애들에 의해서 그 아이들의 그 생각과 그 이념과 그들의 그 지향하는 목적이 많이 이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까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이었었는데 이걸 대통령께서 참 올바르게 선택하시고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데 이 교육의 열매가 지금 이 대한민국으로 이토록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잡아나갈 수 있는 건지 심층 분석해서 이거를 좀 제대로 이것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지향과 목적 방향이 확실한 분을 이렇게 한번 다 초대하셔서 이걸 한번 좀 방송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교육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드라이브하고 있는 교육 카르텔 척결이에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의 위반이라든지 또 부당한 그 뇌물 금품 수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이 사법적인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지금 그걸 1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이 차원의 문제와는 별도로 학교 현장이 전교조한테 장악되어서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잖아요. 근데 이게 전교조가 지금 합법노조거든요. 그러니까 합법노조인 전교조가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사법처리를 할 수 있지만 전교조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고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인정된 전교조가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됐다,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결국 이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우리 유권자들한테 달려있어요. 교육감을 우리가 직선으로 뽑으니까. 전교조 출신을 맨날 교육감으로 뽑아놓고 학교 교육 한탄하면 뭐 하냐고. 자유파 교육감이 들어서서 전교조 교육감이 잘못한 이 교육을 바로잡는 일을 하면 그거는 말이 돼. 그래서 이거는 두 차원의 문제가 섞여 있다. 답답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을 드라이브 하는 것과 한편 종북 주사파 전교조 출신들한테 장악된 현장을 바로잡는 것은 3년 후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도는 임태희가 갔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조 의원이를 우리가 바꾸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양이거든.
예, 이런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단체장과 교육감이 당이 다를 경우에, 성향이 다를 경우에 될 일도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 교육감은 러닝메이트로 해야 된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색깔이 같아야지 뭐가 되지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러닝메이트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교육감은 후보 이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색깔 갖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선거를 계속하는 거는 교육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선거법을 고쳐야 되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이 절대 공감 동의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3년 후에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 자유파 교육감들을 뽑아야 비로소 현장이 바로 잡힌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 드릴게요.